자, 조용히 하세요. 송지훈 수업하니까. 네. 자, YBM 영어원 2과의 본문상. 그 앞에까지 내용이 뭐더라, 여러분? 민석? 카메라. 아, 처음에는 무슨 카메라? 필름 카메라였다가. 그때는 졸라 불편해. 그죠? 또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 필름을 살 때마다, 현상할 때마다. 그래서 사진이란 건 언제 찍는 거다? A special occasion. 특별한 경우에 날에 찍는 것이고, 졸업식 이럴 때, 그지? 그러다가 뭐로 발전하게 돼요? 디지털 카메라, 디카로 발전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뭐가, 어떠한 현상이 생겼나? 사진을 어느 때든지 간에 찍을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다. 그리고서 이제, 야! 저, 백현이 박힌 줄. 제가 물지 마. 자, 그래서 마지막 단계로 이제 스마트폰으로 가게 된다. 자, 스마트폰과 시민 저널리즘. 저널리즘이라는 건 이제 언론을 말하는 거예요. 시민 저널, 그 저널리즘을 하자. Integrate 이란 동사는 뜻이 뭐다? 뭐예요? Integrate? 무엇을? 통합하다는 뜻이죠. 따라해봐. Integrate. Integrate. 민서야, 웃어주지 마. 얘 계속해. 얘 웃음으로 먹고 사는 애야. 웃어주지 마. 너무 활짝 웃는 거 아니야? 막 한해 막 씨발 이러면서 왜 우리 수업에 씨발 니가 그러면서 막 책상을 막 머리 위로 던지라고 말랑해. 웃어주지 마. 얘 계속해. 너 볼 때마다 복도에서 볼 때마다 integrate 이런걸? 얘 그걸로 살아가는 애야. 그걸 살면 악으로. 좀 웃지 마. 큰일 나. 얘 너 얘한테 찍혀. 얘 막 한쪽 번에 integrate. 쟤한테 걸리면 큰일 나. 웃어주지 마. 자, 통합하다는 뜻이고 by ing 뭐죠? 함으로써, 그치? 통합함으로써 모바일폰, 핸드폰이에요. 핸드폰과 카메라를 통합시킴으로써 그 스마트폰은 further 뜻이 뭐다? further 더욱더라는 뜻이에요. 더욱더 has pp는 뭐라고요? 뭐뭐? 해왔다. 더욱더 변화시켜왔는데 그 방법을 관계부서 how가 생략됐고 the way how는 동시에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한 거예요. 이러한 방식 우리가 요 뒤에 사진술이 있기 때문에 뒤 앞에 그 생략된 거야. 우리가 사진술을 사용하고 우리가 사진에 대해서 사진술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어 놓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여러분 조용히 하셔야 돼. 지금 송지훈 수업해요. 자, 요즘에 whenever 뜻이 맞아? 주어가 동사 우리 할 때마다. 자, 우리가 want 뒤에 뭐라고? 도부정사. 사진을 찍기를 원할 때마다 우리의 카메라는 이미 우리 손 안에 있지요. 동격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스마트폰 안에 있지요. 이러면서 이제 그럼 디카와 똑같은 것 같잖아, 그죠? 근데 디카와 또 다른 부분이 생깁니다. 그거 찾아볼게. 자, 스마트폰은 has also made 만들어 왔, 또한 만들어 왔는데 뒤에 투부정사가 있을 때 앞에 이상 항상 가짜예요. 가짜 목적어입니다. 대 이런 거 안 돼요. 해석은 안 해요. 더 쉽게 만들어 왔는데 뭐 하는 것을 공유하는 것을. 이때 진짜 목적어는 반드시 또 투부정사만 쓰셔야 돼. 우리의 사진들을 다른 사람과 공유까지 이제 추가되는 거예요. 디카는 인터넷이 안 되기 때문에 공유가 안 됐거든. 이게 추가돼요. Since, 왜냐하면 스마트폰은 오기 때문인데 wireless 버전은 선이 없는 무선 인터넷 연결과 함께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또 뭐와 함께? 소셜 네트워킹 어플과 함께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카와 다른 점은 즉각적인 공유가 가능하더라. 스마트폰의 이러한 특징들은 result in이 뭐라고? 무엇을 야기시키다. 결과를 어떻게. 자, 야기시켜 왔는데 새로운 사진 찍는 습관들을 야기시키게 되었습니다. 그게 뭘까? 디카는 할 수 없는. 디카는 이거지. 뭐가 안 돼? 셀프 카메라 안 되죠. 그죠? 그런 얘기도 뒤에 나와요. 자, 그 다음. 자, taking a photo. 그래서 one self가 돼. 자기 자신. 그죠? 사진 찍는 것은, 자기 자신의 사진을 찍는 것은 어려웠고, 그 다음에 행해지지 않은 PP가 많죠. DPP. 과거에는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은 자, 만들었는데 이슨 위에 있는 욕을 받아요. 자기 자신의 사진 찍는 거. 자기 자신 사진 찍는 것을 so that 해서 어떻게 하더라, 여러분? So that 매우 뭐뭐 해서 주어가 동사 하다란 뜻이죠. 다시. 자, 그러나 스마트폰은 만들었어요. 자기 자신 사진 찍는 것을 매우 convenient 뭐요? 편리한. 매우 편리하고 popular 뭐지 이건? 인기 있는. populous는 얘는 인구가 많은 붐비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안 되고. 매우 편리하고 인기 있게 만들어서 자기 자신의 사진을 찍는 것 콤마로 동격이에요. 오도 동격이 돼요.
즉 이걸 뭐라 그러냐? 셀피라고 영어에서 얘기합니다. 셀카, 우리로 셀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셀피라는 것이 현재 원어부가 나왔네. 뒤에 복수야 단수야? 복수라고. 여러 개 중에 하나. 가장 흔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인터넷상에서의 사진술, 사진에 대해서 가장 흔한 유형 중에 하나가 셀피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댓 이하라고. 말, 댓 이하의 거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 지가 말한 게 아니라 말 되는 게 맞죠. 가주어 진주어요. 댓 이하라고 말 되어질 수 있는데 스마트폰이 사역동사의 특징은 뭐다? 원래 동사가 나왔을 때 뒤에 동사가 또 나오면 뭐가 돼야 된다고? 반복을 피하고서 툴 붙이는데 사역동사 특이하게 오히려 동사 원형을 써요. 투가 틀리고. 스마트폰이 뜻은 뭐지? 사역동사? 누가 뭐하게 만드는? 오케이. 스마트폰은 하게 만드는데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게끔 사진 기술이란 걸 툴 뜻이 뭐예요? 도구로서 바로 자기 표현에 대한 도구로 사용하게 만듭니다. 그 스마트폰으로 자기 표현이 더 가능해지게 되었다. 자, Q를 봅시다. 어떻게 스마트폰은 해석 안 하죠? 더 쉽게 만들었나요? 사진 공유하는 걸 다른 사람과 어떤 특징이 들어간다고? 인터넷 장사 연결돼 있다는 거. 더 쉽게 만드는데 바로 뭐와 함께 나오기 때문에 무선 인터넷 연결과 소셜 네트워킹 어플도 함께 나오기 때문에 그러하다. 자, 밑에는 사람들이 사진 기술을 사용할 때 바로 도구로서 자기 표현에 대한 어떠한 유형의 사진 기술이 have become 좀 더 흔하게 되었나요? 인터넷상에서 뭘 흔하게 하게 되었다고? 바로 셀프 카메라를 잘 찍게 되었다.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요 Q&A의 요기 형광펜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내신 대비 그 직보 대결 겁니다. 자, 그 다음 Q. 무엇이, 요 질문도 여러분들이 해석할 줄 알아야 돼. 메인 뜻이 뭐지? 주요한. 무엇이 주요한 특징들입니까? 스마트폰에 바로 have influence, 영향을 미쳐온 어떻게 사람들이 사진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용하고 생각하는지 영향 미쳐온 특징은 요단 아까 뭐라고요? 통합시키다? 그것은 integrate, 통합시키는데 모바일폰과 카메라를 그리고 무선 인터넷과 함께 나오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자, 예디 시간 다 됐나요? 가시고 내일하고 목요일날 나오시는 분 까먹지 말고 나오세요. 서연아 문제 다 풀어갖고 와 토요일까지. 시험 본 거 다 같이 보잖아요. 어? 시험 본 거 다 같이 보잖아요. 네, 스스로 채점하시고 내일하고 목요일 나와서도 추가적으로 합시다. 고생 많았어요. 예, 좀 나가면 하자. 조용하게 잠깐만 기다려요. 소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연아, 단어 영어 와. 단어 맞다고 외워. 수고하셨습니다. 네. 세연아, 문제 거의 최대 많이 풀어갖고 와. 네. 너네들을 먼저 수업 해주고 싶었는데 그럼 쟤네를 뒤에 해야 되거든. 여학생들이라서 10시가 되면 난리가 나. 집에 가고 싶다고. 수업이 안 돼. 아니 너네 집 같은 남자끼리 이해할 수 있잖아. 여학생 늦게 보는 거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미안해. 순실한데 항상 미안해. 기말 때는 시간 안 따로 뺏겨. 쟤네가 너무 많아. 진짜. 원래 저 정도 아니었거든. 이번에 시험 때 보면서 많아져갖고 분리를 시킨다는 생각 전혀 못, 시간표 짜놨는데 들어와갖고 다음에 분리시킬게. 화요일날 같이 수업 안 하게. 쟤들은 따로 있는 거야. 알았지? 소리 소리. 다음에는 밀리를 할게. 자, 이번 무엇이 만들었나요? 사람들을 오늘날 바로 사진을 찍도록 자기들의 사진을 좀 더 많이 과거에 그들이 했던 것보다. 그 이유는 스마트폰이 일단 매우 편리하고
인기 있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의 사진을 많이 찍게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자, 본문사. 자, 아까 기억나니? 스마트폰과 뭐가 나왔어? 시민 저널리즘이라는 게 나왔죠. 언론 같은 게. 그게 이제 왜 나오냐? 요 전까지는 전부 다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자기의 사진 의견 표현을 잘하게 됐다가 나왔죠. 요게 이제 시민 저널리즘으로 넘어가게 돼요. 개인이 기자가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자, 스마트폰은 또한 이네이버 뜻이 뭐지? 이네이버 맞아? 할 비슷해요. 가능하게 만든다. 이엔이 메이크거든. 스마트폰은 또한 가능하게 만듭니다. 동사가 나왔네. 그 뒤에 gather 요게 뜻이 맞아? gather 모으다라는 뜻이에요. 동의어 여러분이 아는 collect 있죠? 요거랑 동의입니다. 뭐 수집하다 모으다. 동사가 나왔지. 앞에 동사가 있죠? 동사가 또 나왔네. 기본적으로 뭐 붙인다? to를 붙인다. 따라간 말. 다시 스마트폰은 또한 가능하게 해요. ordinary라는 단어 외웠는데 여기 옆이 쩔어 기억나는 듯한 저 표정 뭐지? 평범한 그렇지? 평범한 일반적인 노멀과 똑같아요. 부스터에서 거의 대부분의 단어를 다 외웠습니다. 사실 자 스마트폰은 또한 가능하게 하는데 평범한 사람들이 모으고 보고하고 뉴스를 퍼뜨리는 것을 without 전치사 뒤에 동사가 ing rely 또 외웠어요. 뜻이 뭐지? 그치 의존하다 의존하지 않고서 mainstream은 말 그대로 주류라는 뜻이에요. 주류 매체, MBC나 KBS 있죠. 그런 거에 의존하지 않은 채로. 예를 들자면 신문, 조선일보 같은 쓰레기 신문, 신문이 아니면 TV 같은 거 말이죠. 이런 practice는 여러분 아는 뜻의 이제 주로 운동 그렇게 하는데 practice 그렇지. 와, 관습, 관행이란 뜻이죠. 어? 연습도 아니 연습을 했니? 연습도 돼요. 야, 그냥 지금 넘어가지. 관습, 관행. 그냥 뭐 좀 똑똑한 식으로 넘어가지 그래서 너무 정직해 우리 민수는. 자 이런 관습, 관행은 불리는 게 맞죠 그죠? 불리는데 시민 저널리즘이라고 불립니다. Thanks to 뜻이 뭐더라? 뭐뭐? 덕분에라는 뜻이에요. 자 시민 저널리스트라서 기자가 돼요. 시민 기자들 덕분에 inappropriate 뜻이 뭐더라 이거? inappropriate? 요거는 뭐요? appropriate 적절한이라는 단어고 이니부터인데 적절하지 않은 적절하지 않거나 inconsiderate 얘는 뭘까요? considerate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 considerate 이거는 사려 깊은, 생각이 깊은 이런 뜻이. 이니 붙어서 뭐다 이건? 사려 깊지 않은, 생각이 없는, 배려 없는 이런 뜻이야. 여기에 잠깐만 이걸 적어볼까? considerabl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상당한이라는 단어고 여기다가 in을 붙이면 반대가 되겠죠. 그럼 inconsiderate 뭘까? 상당한의 반대말 이거다 별거 아니냐 별거 아니 이 자리에 쓰이면 좀 어색해요. 기자가 하는 일을 말하기 때문에 다시 자, 시민 기자들 덕분에 적절치 않거나 뭐라고 inconsiderate 뭐라고 사려 깊지 못한 행동들 such에서 전치사예요. 자 이제 붙은 거예요. 예를 들면 leave 뭐지 떠나다라는 뜻도 있고 뭐도 있어요. 떠났다 말고 남겨두다는 뜻이에요. 남겨두다. dropping은 떨어진 거, 똥, 오줌을, 배설물을 말해요. 자신의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남겨두는 거. 어디에다가 길거리에다 남겨두는 거. 몇 년 전에 유행했던 개똥녀 이런 거잖아. 지하철에 개똥녀. 몰라? 개똥녀 몰라? 알아? 넌 몰라? 개똥녀? 몰라? 오 세상 잘 대박. 그게 이제 거의 시민 저널리즘의 거의 시초였거든. 지하철에 자기 개가 똥을 싸는 걸 내 그 똥상을 그대로 내쪽에 내려버렸어. 그 친구하고 개똥력을 잃혀서 지금도 친구 나올까? 이게 거의 최초예요. 자, 길거리에 애완동물 배설물을 남겨두는 것과 이게 ING로 짝꿍이 되죠. abuse는 이건 때리다, 학대하다 이런 뜻이네요. 버스 기사를 때리는 것과 같은 사려 깊지 못한 행동들이 하고 행동들이 주어기 때문에 아가 됩니다. 재빨리 사진 찍히게 되고 온라인상으로 보고가 되게 됩니다. 바로 SNS에 올린다. 그 읽어봤더니 이 행동들은 전부 다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 많죠. 별거 아닌 행동이 아니지. 그치? inconsiderable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간다는 말하고 inconsiderate, 8라는 거 들어간다. 자, 그 다음 자, internationally, 국제적으로
시민 저널리즘은 플레이가 놀다인데 롤이란 단어가 하면 역할을 하나요. 역할을 해봤는데 크루셜 뜻이 맞아? 크루셜? 어? 순한? 아니 뭐라고 그랬을까? 아닌데? 병신아? 크루셜 여자들 없으면 편하다. 크루셜 뭐지 이거? 매우 중요한. 여러분, 여러분 아는 단어는 그렇지. 그래서 이거 좋습니다. Necessary, 그 다음 뭘 배웠냐 우리가? Essential 이런 거. 아, 부스터 단어 다시 시험 볼 거야. 부스터 단어는 여러분도 그리고 이따가 얘기할 텐데 내일하고 모레 금요일 시간이 될 아니지 내일 내일이랑 내일 다 안 돼 안 되는구나 직보구나 국어 금요일 걸어서 내가 금요일 금요일날 제가 일찍부터 나오는 거 금요일날 오세요 시험 나오고 바로 계속 공부합시다 금, 토, 일 계속 네 일요일날 저 3시에 물리 아니 학원 물리? 아 영어랑 물리만? 예 오늘 아 그럼 가야지 한국사는 어려 일요일 아침 10시에 나와 그럼 10시부터 있어 10시에 나와서 공부해 왜 그 씨발 같은 표정을 지 그죠 화장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해 언제? 주말에 주말에? 저기 세미나 아 토요일 날 할 거 아니야? 일요일은 어차피 그러니까 저거잖아 토요일 날 당연히 금요일 아니면 토요일 둘 중에 어 그거 해야지 일요일 일요일 10시인가 모르겠어요 시간 그쪽 시간이? 네 어쨌든 그거 하고 와 네.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세월 10시부터 10시까지 있어 일요일 멀리 많이 해 일요일 날 직보가 생겨 너네 번다 학교 쪽에 거기서 아침 10시부터 계속 와서 질문 받아주고 와 하고 복습하고 할 테니까 와 아침 10시 자 국제적으로 시민 저널리즘은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나이에 이제 뭐라고? 뭐뭐 하는 데 있어 그지? 사용동사 또 나왔다 뒤에 동사가 뭐가 된다? 동사? 원형 오케이 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세상이 알게끔 무엇을? major 뜻이 뭐죠? 중요 그렇지 중요한 전 세계 사건의 뭐지? reality? 현실을 알게 만들어줘요. 예를 들자면 IT의 지진, H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랍의 봄, 아랍의 봄이라고 이제 뭐 아랍의 이제 약간 자유가 주어진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아랍의 봄 같은 사건을 알게 만들어줍니다. 이거 학교에서 안 했죠?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자, 큐를 볼게요. 무엇이 시민 저널리즘인가? 시민 저널리즘이란 요 단어 들어봐야죠. Ordinary people, 일반적인 사람들이 모으고 보고하고 뉴스를 퍼뜨리는 건데 뭐에 의존하지 않고, 그죠? Without relying on. 요 빈칸으로 찾아서 쓸 줄 아셔야 돼요. 자, 다음, Q1. 자, 어떻게 스마트폰이 contribute to가 뭐죠? 어디에? 기여하다는 뜻이야. 어떻게 스마트폰이 시민 저널리즘에 기여를 해왔나요? 대답은? 이렇게 한다고 그랬지. 가능하게 했는데, 평범한 사람들이 모으고, 보고하고, 퍼뜨리는 거, 뉴스를 똑같은데요. 바로 주류 매체에 의존하지 않고서. 자, 무엇이 예시인가요? 좋은 사건들에 퍼졌던 전 세계적으로 시민들에 의해서 아까 나왔듯이 IT의 지진 소식, 그리고 또 아랍의 봄 같은 것이 잘 퍼진 예시다. 오, 봄 뭐야 벌써? 마지막이야? 매서라는 게 이게, 매서가 조치라는 게 조치. 조치나 뭐 측정 이런 뜻이 있거든? 방법 이런 뜻도 있고, 그 어떤 조치에 의해서라는 얘기는 아무리 보아도 일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 봐도 오늘날 세상은 fun은 크게요. 크게 다른데 different는 단어 different은 항상 뭐뭐로부터가 아니라 뭐뭐합니다. 그 세상과 다른데 요 as가 주어와 동사했던 대로고 is은 세상이라고 세상이 the field은 argo라는 거 기억나니? 본문 1에 있었죠. 이 영화의 내용은 어땠어? 그 사진 그렇지. 사진이 뭐였고 막 대사관들이 다 사진 어떻게 썼다 사진을 다 막 태우거나 찍거나 했지. 그래서 그 이 나라의 적들이 와서 뭘 사진을 다시 맞췄지. 그러니까 요 필름 영화 이 영화면 필름 아니에요. 영화 알고에서 세상이 그랬던 어떤 세상이었어? 뭐로 사진 찍는 세상? 필름 카메라로 사진 찍던 세상을 말하는 거지라고. 그래서 그 세상이 뭐뭐였던 때라고 할 때 이 세상이 좋기 때문에 뭐뭐였다라는 비동사 was가 필요해요. 세상이 뭐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세상이 영화 알고에서 그 상태 였던 그것과는 상당히 다른 세상입니다. 지금은.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찍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 infinitely라는 건 무한히. infinite라는 게 무한하냐는 뜻이에요. 있는데요. 무한히 많은 사진들이 있고 아마추어 사진사들이 있습니다. 현재는. 뭐보다? There were. 뒤에 생략된 건 얘네가 죄다 생략된 거. 이렇게. 40년 전에
사진들과 아마추어 사진사들이 있었던 것보다. 그러면 얘는 얘가 원래 앞에 있기 때문에 뒤에 생략됐거든. 단순히 목순이 복수죠. 그럼 비동사 뭐가 돼야 돼? 뭐가 돼야 되죠. 그지? 그럼 생략된 것이므로. 자, 그 다음 몇몇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대신하는데 요 접속사 대신에 뒷문장 어떻게 해야 돼? 접속사 뒤에는 무슨 문장이 온다? 완전한 문장입니다. 아무것도 빠진 게 없는 완전한 문장. 관계대명사 뒤에 무슨 문장이 온다? 불완전한 문장이 나요. 관계대명사 what 뒤에 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요. 접속사 대 뒤에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이 나요. 몇몇 사람은 걱정해요? 이러한 변화들이 또 현재 완료 만들어왔다고 우리를. 자, occupy가 여기에 차지하다 점령하나요. pre라는 건 뭐라고? pre명사 뜻이 뭐라고? before란 뜻이에요. 미리 앞서서 점령해버려. 사로잡다라는 뜻이에요. 사로잡다. 요게 봐봐. pp가 되면 사로잡힌이라는 뜻이 되고. 자, 요게 사역동사가 나와서 동사 원형이 나올 것 같지만 관계를 봐야 돼. 이러한 변화들은 우리를 사진 찍는 것에 사로잡은 게 아니라 우리가 사로잡히게 만든 거지. 그치? 내용사. 그래서 pp가 들어가야 돼. 동사 원형이 아니라. 전치사로 동사 원형 됐고. 사진 찍는 것과 이렇게 이렇게 짝꿍입니다. flood는 뭐지? flood는 명사로 홍수라는 뜻이 있어요. 동사로는 홍수를 일으키다, 범람시키다, 물에 뭐 가득 잠기게 만든다는 뜻이 있어요. 인터넷을 가득 잠기게 만드는 것에 사로잡혔는데 뭐를 가지고? 너무나 많은 중요하지 않은 사진들을 가지고 인터넷을 가득 채우고 사진을 찍는 것에 우리가 서로 잡혀지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 맞죠? 그죠? 그래서 PP가 들어간다. 그 뒤에는 요 짝꿍이기 때문에 전치사로도 ING니까 얘도 ING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 단점을 말하는 거죠. 대단소나 사진 찍으니까 이상한 사진까지 다 올라가. 이제 내일에 있을지도 몰라요. 일부 진실이. 그것은 좀 사실일지도 몰라요. 대신 가르치는 건 뭘 가르치는 거야? 방법이 어떤 내용이었지? 어떤 내용이었죠? 인터넷이 너무나 많은 사진이 넘쳐나고 사람들이 사진 찍는 데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 그죠? 사진 쉽게 찍다 보니까 그거는 일부 사실일지도 모르지만. 그 다음 데디아가 진조 1, 진조 2 이렇게 돼요. 그래서 데디아 내용은 지금 디나이가 원형이 뭐죠? 부인하다, 부정하다는 뜻이에요. 진조기 때문에 앞에 가주어 인만 쓰고 뭐 that, what 이런 거 안 되고. 근데 대기하의 내용, 주어 원투 내용이라는 건 지가 부인하는 게 아니라 부인 되는 거니까 비트나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자, 이건 일부 진실일 수 있지만 부인 될 수 없을 겁니다. 첫 번째 요거. 오늘날의 기술이 만들어 왔다는 거. 뭘? 메이크란 동사 뒤에 요 명사 두 개만 딱 써도 A를 B로 만들다는 뜻이에요. 사진술을 essential, 아까 했는데 뭐라고 이거? essential, 필수적인. 사진을 우리 문화의 필수적인 일부로 만들어 왔다는 거 부인될 수 없고. 그다음 진주어 2, 이것도 기술이에요. 오늘날의 기술이 alter라는 건 어려운 것 같지만 쉬운 단어예요. change랑 똑같습니다. alter, change. 자, 그 오늘날의 기술이 그 방법을 바꿔왔다는 거 부인될 수 없어요. 어떤 방법?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왔다는 거 부인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볼까? 여기에 관계부사 how가 생략됐거든. the way와 how는 동시에 쓴다 안 쓴다? 쓰면 안 돼요. 둘 중 하나 생략해야 돼요. how를 생략했고 그 이 자리에 how를 쓰면 틀려요. 두 개 동시에 쓰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자, which를 썼다고 칠까? which 틀려. 어떻게 할 수 있지? which는 뭐니? 이건 관계 대명사. 뒤에는 무슨 문장이 돼야 된다고? 불완전한 문장이 돼야 돼. 사람들은 세상을 본다. 빠지고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 관계부사 how를 쓰는데 생략을 해서 아무것도 안 쓴 거예요. 그 다음 끝났나? 끝났네.